추행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강제추행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강제추행의 핵심 용어인 추행, 또 강제, 이두 단어의 결합,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강제추행, 강제, 추행,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판례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추행이라는 개념은 교과서를 포함해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일반인이라는 표현은 보통 평균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통념이 있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의미입니다.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성적인 내용으로서 부끄러움을 일으킨다는 얘기고요. 혐오감, 성적 혐오감입니다. 저런 거 싫어. 저런 거왜 하는 거야? 불쾌해, 불편해 라는 느낌이죠.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인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이 표현은 사실 요즘에 와서는 좀 위험한 표현입니다. 성적으로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한다. 이 표현은 상당히 이제 과거의 전통 윤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단어라서 사실 해석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형태죠. 결국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사람의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와 같은 행동이 성적인 행동이고 그것이 일반적인 기준에 사회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볼때 우리 사회에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적인 행동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수 있는 성적인 행동 그것이 그와 같은 행위로서 그게 누군가 피해자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상으로 정리가 정확하게 좀 되셨습니까? 자, 그와 같은 형태가 추행이라는 것이고, 자, 추행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관념에서라고 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추행이지, 이렇게 얘기해갖고는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게 되겠죠. 결국은 법원이 일반적인가라는 것을 볼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것을 보는데 피해자의 의사가 제일 첫 번째 등장을 한다. 그것은 모순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추행 행위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어찌 보면 두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한 애정 행위 전반을 다또 포괄하고 있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피해자가 좋아한다면 그것이 제3자에게는 추행이 될수 있을지 몰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추행이 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피해자의 의사가 또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 또그 안에는 한 가지 또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피해자 의사와 피해자의 입장에 처했다면 일반인의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의 그 상황 자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성별, 남자, 남자, 비슷한 나이, 중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뭐, 아니면, 교사, 이런 식으로 연령의 고조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본인한테는 추행이 될 수도 있고, 추행이 안될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끼리 하는 행동들은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저런 행동하면 별로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네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추행의 행위라고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는 행동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연령을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다음,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등을 쓱 쓸고서 지나간다. 이런 경우와 잘 알고 있는 관계에서 서로 평상시에 뭐 같이 수영장도 놀러 가기도 하고 하면서 신체 접촉이 그래도 비교적 허용돼 있던 관계에서 등을 한번 툭 치고 지나간다. 등을 쓸고 지나간다.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관계와 관련된 문제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날 갑자기 뭔가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혼자서 쓱 훑고 지나가는 경우와 무슨 얘기를 하고 장난을 치다가 투닥투닥 하면서 그렇게까지 행동이 진행된 경우, 그 경우가 경위상의 차이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위 태양,
손을 만지는데 어깨를 툭툭 쳐주는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쓰다듬어서 올라가는 형태로 한다. 그런 형태의 행위적 태양에 따라서 그 행위의 성격 자체가 바뀌어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겠죠. 자, 주위의 객관적 상황. 주위의 객관적 상황이라는 것은 시끄럽고 친구들끼리 놀고 있고 같이 막 부딪히면서 신체적인 충돌이나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서 발생되는 문제인 경우와, 아 그것도 아니고 아무런 접촉이 필요 없는 그런 공간에서 갑작스러운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이런 객관적이거나 또는 주관적인 주위 상황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한 가지 많이 좀 앞으로도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클럽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입니다. 그럼 접촉의 면적이나 부위 뭐 또는 행위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일반 거리 또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하고 그것을 똑같이 봐서 모든 신체 접촉을 다 추행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도 사실 좀 존재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하는데, 아, 요즘은 성적 도덕 관념이라는 것은 너무 파편화되어 있어서 일반적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너의 성적인 행동이 옳아, 그라, 뭐 이런 게 할 수가 없죠. 예전에는 뭐 혼전 순결 지켜야지, 남자도 혼전 순결 지켜야지, 여자도 지켜야지, 뭐 이런 걸 갖고 도덕 관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해도 그거는 너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구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존중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형태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하면 종합성에서의 문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무엇을 가중치를 둬서 평가할 것이냐. 그죠? 지금까지는 보면 가장 가중치가 있었던 것은 피해자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피해자 의사는 객관화되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나머지 지표들은 비교적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지표입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뭐 여기 나오면 주의적 객관적 상황이 뭐 신체 접촉이 전혀 허용되는 그런 분위기 아닌 곳 0, 좀 더 허용되는 곳 1, 뭐 조금 더 자유로운 곳 2, 뭐 클럽, 뭐 술집 3, 뭐 좀 더 수영장, 뭐 아니 수영장 좀 그런가요? 하여튼 아니 뭐 서로 이렇게 머드 축제 같은 거 하는 그런 공간 그럼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만들어서 뭐 비행성 지표 분석하듯이 점수를 매겨봐서 그게 추행에 해당된다. 그래서 뭐 35점 이상 되면은 추행이다. 이렇게 해보는 것도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법원에서 고려하지 않아요. 이거 주장하시고 와서 설명하시고 자기가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은데요, 법원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여기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있다라는 말이 있긴 하나, 성욕, 네 성욕을 자극하려는 목적이었다, 또는 네가 성적으로 흥분한 상태였다, 아니었다, 네가 성적인 만족을 하려는 목적으로 한 거다, 그런 거는 우리는 관심 없다.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가 하려면 주장하려면 주장해라. 그러나 우리는 그거는 별로 검토할 내용이 없다. 네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관점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피해자 의사 이것도 사실은 비슷해요. 사람의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밑에 것을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정당하다면 위에 것도 뭔가 객관적 지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추행이라는 것이 뭔가 막 설명을 한참 했어요. 이제 강제가 뭔가를 가는 거죠. 강제는요, 폭행 협박입니다. 행위의 방식을 그렇게 해놨어요. 폭행 또는 협박.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 막 견해 대립이 있어요. 견해 대립은 이 내용을 해서 설명을 다 안 드릴 겁니다. 그 내용 관련 폭행 협박에 대한 그 수위에 대한 설명은 강간죄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네 가지 학설을 제가 혼과 열을 다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찾아서 보세요. 네 가지 정도가 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법원이 관심 있는 것은 강제추행의 어떤 폭행협박의 수위보다는 추행이 이루어지는 또 추행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강제성의 개입의 상태, 이 부분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의미냐, 폭행협박이 있고 제압한 상태 또는 곤란하게 만든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싸잡아서 동시에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이제 주로 많이 고민해요. 대법원이 이제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아이, 야, 강간임은 모르고 중간간, 뭐 이런 건 몰라도, 야, 누가 추행하는데, 뭐 이렇게, 가슴 한번 뭐 이렇게
쓰다듬고 하는데 한거불능이나 곤란하거나 의사를 막 제압해 갖고 하냐 누가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동시에 하잖아. 그게 훨씬 많잖아 라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동시에 했으면 그게 어차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형태니까 어차피 이거는 한거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힘의 대소강약이 뭐가 중요해. 이미 발생했는데 그럼 추행이지 강제추행이지 이렇게 판단을 이제 하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 판결이 나왔을 때는 아마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기습추행, 오이구,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야? 수치기만 하면 인연이 아니라 수치기만 하면 추행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추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형태들에 대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이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표현 중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왔고 이제 추행의 형태를 기습추행으로 해놓고 나서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지금까지 봤을 때는 가슴, 뭐 성기 있는데 허벅지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 곳을 만졌을 때 추행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기분 나쁘게 만지고 성적인 느낌을 받는데 아주 특이한 것에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상한 형태의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세상에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신체 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머리카락을 만지는데 뭔가 되게 기분 나쁘게 자꾸 만져. 내가 만지지 말라고 해도 계속 만져. 이런 상태에서 이걸 과연 추행으로 볼 것이냐. 내 어깨를 봐서 자꾸 주물러. 아, 자꾸 느낌을 막 이상하게 간지럽히듯이 막 하고 막 그러면서 뒤에서 깔깔거리고 웃고 하는데 이게 과연 추행이냐. 가슴이나 이런 성적인 성기를 만진 건 아닌데 이상하게 여기 어깨 같은 거 만지고 가는데 기분이 너무 더러운 거야.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고 또 손바닥 같은 걸 막 와서 간질간질간질 한다든지 막 발바닥 간질간질간질 하면서 막 장난을 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한다든지 그럼 그런 행동들을 폭행으로 해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협박도 아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기고 있던 와중에 대법원에서 판결로서 필요성을 느끼고 신체의 부위를 쫙쫙쫙 확장시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은 가슴만 된다라고 하다가 가슴과 가슴 사이에 이런 데도 만지는 것도 그 성적 행위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어디를 만져도 성적 행위가 될 수 있다. 다음에 근데 겨드랑이 있는데 왜 건드려? 그럼 아니지. 그것도 성적 행위가 되는 것 같아. 이상한 행동이야. 팔뚝? 아니지. 팔꿈치? 팔꿈치를 왜 자꾸 쓰다듬어? 아니지. 팔목? 팔목을 자꾸 만지작 하는 거야. 또 손등을 왜 붙잡고서는 안 놔주고 쓰담쓰담 하면서 자꾸 만지작 하니? 그런 행동을 왜 한 거야?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을 자꾸 만들고 냄새 맡고 막 이런 행동을 해. 이제 그렇게 해서 확장하다 보니까 신체 부위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지 마라 이거죠. 건드리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해놨더니 또 어떤 분들은 뭐냐? 아, 여성의 신체가 뭐 얼마나 신성하다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갖고 다 추행이라고 하느냐? 아, 워낙 앵간히 했었어요. 이렇게 추행이 확대가 안 되죠. 앵간히 심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체 부위를 제한을 둬갖고 하면 그걸 갖고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생기니 어쩔 수 없이 신체 부위 전체를 다 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 이제 더 이상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신체를 벗어나서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아우라를 건드리는 것도 이제 일정 범위 안에 뭐 30cm 안에 있는 몸에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 뭐 15cm 안에 몸을 만지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기습추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이상한 행동이 자꾸 막 만지는 것 같아 닿진 않았지만 몸을 따라서 막 곡선을 그린다든지 막 이런 행동들 하는 것들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체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객관적인 상황, 행위가 발생한 장소, 피해자의 상태, 나이,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아우라를 건드리는 것 같은 행동이 된 거죠. 그때 강제추행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뒤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 닿지 않았지만 때마침 안 닿았을 뿐이다. 또는 다한 거나 진배 없다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된 거죠. 추행 행위 자체는 어차피 신체 접촉을 당연히 수반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강제 추행의 범위 확장은 사실상의 이제 피해자의 의사를 반한다는 신체 접촉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모르는 사람끼리 접촉이 있었다. 아, 그럼 괜찮아요. 그거는 추행을 처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왜 만져?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만졌다 건드렸어.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건드린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건드렸으면 의식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의식적인 행동이다라고 본다면 그거는 추행으로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아 서로 알아 또. 선후배야. 꽤 또 친했어. 또는 뭐 그냥 좀 친하지 않았어도
그날 마침 만났는데 대화가 잘 통해서 술 같이 막 먹던 그런 사이야.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과연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추행이 되고 그게 강제적인 추행이냐, 이 문제는 또 완전히 또 다른 문제. 접촉이 있었다. 근데 그게 왜 강제 추행일까? 그냥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 이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봤을 때는 아, 난 걔가 만지는 게 싫었어요. 그럼 물어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는 왜 그런 의사 표시를 안 했니? 강간하고 좀 다르죠. 한거불능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럼 그때 좀 얘기를 하지. 했어요. 그런 문제가 또 될 수 있겠고. 그런 논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 근데 그거는 관계가 어떠냐. 그 관계가 그래서 친밀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는 짧아도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룻밤에도 눈 맞아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 가는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있었지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에 대한 경위 파악을 통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는 피해자는 오히려 그것을 허용했다 볼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습추행의 법리는 사실은 피해자와 그 가해자가 잘 모르는 관계이거나 또는 그런 형태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쉽게 성립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 관계상으로 신체 접촉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기습추행의 법리는 쉽게 적용 관계가 어려울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법 규정상으로 이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쉽게 공중이 밀집해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기 쉬운 뭐 클럽인데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처벌을 안 하거든요. 지하철. 근데 지하철하고 클럽하고 뭐가 달라요? 비슷하지 않나요? 제 생각엔 더 상태가 안 좋은 게 클럽이 더 상태가 안 좋지 않나요? 귀도 안 들리고 술 막 먹고 취해갖고 헤롱거리고 비틀거리고 막 그런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 공중 밀집 장소에 해당되는데 술 취하고 음주 막 이런 게 허용되는 공간이라면 뭔가 그래도 추행 행위가 신체적으로 제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깨 잡았다고 추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좀 더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또 클럽이 또 가서 다른 사람 몸 만지라고 있는 공간은 아니니까 또 그것도 지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또는 말로만 막 하는 거야. 손을 안 움직여. 가만히 있어. 아, 뭐 저 성희롱이라고 하죠. 네, 성희롱이라고 하는데 성희롱의 경우에는 신체 접촉이나 또는 신체 근처에 와서 어떤 추행 행위를 행동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경계선상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점차 우리가 기준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강제추행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강제추행 사건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오해도 많이 당하죠. 근데 오해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오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경우도 많고요. 또 고소하시는 분들 보면 별거 아닌데 고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지는 분들이 있겠지만 손 만졌다고 형사고소해서 강제추행하겠다. 그러면 쪼물딱쪼물딱 했다고 고소할 수 있어요. 근데 손을 막 만져 스쳐 지나가는데 느낌이 좀 더러웠다. 이 정도 갖고서 고소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강제추행죄를 이용하시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좀 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대법원이 다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국회에서 어느 정도 구성요건을 정리해주는 형태로 불쾌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 같은 걸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해야 되겠죠. 아주머니들도 애들 막 건드리잖아요. 고등학생 애들 아 이쁘다고 그러면서 막 쭈물쭈물하고 다 추행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강제 추행이죠. 예전에는 더 했지만 지금도 그런 행동을 하는 여자분들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봐요. 누구나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행동 당하는 거 부끄럽고 창피하고 얼굴 빨개진다는 게 뭐겠어요. 싫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니까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판례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총선이 곧 오잖아요. 그럼 이제 국회로 출마하시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런 규정 같은 것들 좀 잘 정비해서 더 안전하고 불필요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고 또 억울하게 처벌 못하는 일이 없도록 되는 사회 만들어 달라고 각별히 요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